자,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 감사합니다. 김은정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이 베리 감사. 심쿵. 크림 스파게티님 또 2,000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처음인 게임인 이만큼 유다이님께서 찾아오시겠네요. 아, 유다이님. 네,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갑자기 급땡겨서 하게 된 게임 방송 아라하 이은도의 저주라는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게임을 아시는 분들은 스포나 훈수 자제해 주시고요. 그라테님 뉴질랜드 달러인가요? NZ면?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10달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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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뿌옇다고요? 새 게임. 아, 보통. 쉬움 왜 없어, 쉬움. 남자라면 왕이지. 쉬움이 왜 없어. 귀신 없는 장례를 치른 지 10년이 지났다. 우리 눈에는 분명 죽었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 오늘 와서 김치전에 먹었는데 섬님 목소리 들으니 또 배고프네요. 일주일 휴가인데 집 캉스 보내고 있어요. 집 캉스. 회사 염색했는데 잘 안 나왔네요. 캉스. 아, 염색하셨어요? 집 캉스라도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뭘까? 이은도의 저주. 저도 아직 게임을 해보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은도는 섬이라고 합니다. 이은 아일랜드. 로딩이 공포인데? 여운 신경정신병원 이은도 동쪽 외곽 병원 내부로 들어가십시오. 오. 시프트 키를 눌러서 달릴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또 체력이 있어? 달리려면? 설마 옆길로는 못 가겠지? 어? 갈 수 있어. 못 가네. 그렇게 자유도가 있진 않네. 예, 한국 공포 게임입니다. 어, 이건 뭐야?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네요. 네, 달리기 있어요. 달리기는 있는데 체력 바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이럴 거면은 처음부터 그냥 병원 문 앞에서 시작을 해주지. 왜 달리게 만드는 거야 나를. 경고.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관계자 외에는 무단 출입을 절대 금함.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사유지에. 체력이 다 소모되면 그냥 걸어요. 어디야 뒷문이. 그치? 그치? 야. 야, 앞문을 저렇게 출입을 금하면 뒷문이 이렇게 버젓이 그랜드 오픈돼 있으면 어떡하냐. 어? 어서오세요 아니냐 완전히 이거는. 와, 문도 살짝 열려있는 거 봐. 어떻게 열어요? 어, 클릭이야? 들어가야 이야기가 진행되죠. 아, 그렇죠. 모든 괴담이나 영화나 게임이나 예, 하지 말라는 걸 해야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 누나의 유품 5점과 유골을 찾으십시오. 소화전. 네, 폐병원입니다. 이은정신병원. 그러니까 이은도, 여기 섬 자체가 지금 이은도, 이 주인공이 있는 섬이 이은도인 거죠. 뭐야 이게? 아, 달. 분실 공고. 분실품을 찾습니다. 제보 주세요. 손거울, 머리빗, 립스틱,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함. 옷가락지, 예배실에서 처음 발견,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음. 이거 왜 찾는 거야? 와, 빗자루도 완전 한국적이죠? 한국적이에요. 와, 화장지 자판기. 걷는 건 없나? 천천히 걷는 거? 천천히 걷고 싶다. 너무 정신이 산만하다 야 지금. 기본 디폴트 이동 속도 자체가 되게 빨라요 지금. 이거 뭐야? 꼬마야, 화장실 거울에 낙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간호사 언니가. 병원 장실을 조사해보자. 축 개원 10주년. 야, 요런 소품 하나하나가 진짜 한국적이다. 뭔가 되게 친숙하고. 매점, 매점을 가야지. 병원 장실이고 뭐고 지금 매점에 먹을 게 없네요. 이런 매점에 먹을 게 없어. 인라면, 아몬드 크라상, 인라면, 형아선파이. 엄마 손 저리 비켜! 엄마 손의 아성에 도전하는 형아손 파이. 파이, 파이. 불짜장, 정통 수타면의 참맛. 불짜장, 호환식품. 와, 안 열려.
병원장실이 어딜까? 보성녹차, 율무차. 나는 소품 찾는 재미가 더 재미 쏠쏠한데? 응? 뭐 회의실인가? 어, 깜짝이야. 이 방울 뭐야? 방울에 놀래야겠니? 시계는 아까 울렸잖아. 왜 지금 또 울리는데? 아, 불 켤 수 있나? 못 켜네요. 장례식장. 화장실 아까 왔던 데고. 병원장이 병원장실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 잠겼을까? 작동하지 않네요. 더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팔파이는 없어서 다행인 걸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팔파이. 여기도 잠겼었잖아. 회의실. 아, 열렸다. 어휴, 병원장실인가? 컴퓨터도 그대로 있네. AS 수리 신청서 임덕현. 캠코더 사용 중 1회 바닥에 떨어뜨림. 액정의 불투명한 장상 맺힘 증상. 이후 건전지가 빨리 닳고 배터리가 부족할수록 화면 지지직거림이 심함. 고객 과실로 귀사 측에 유상 AS 요청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객 과실이라고 하고 AS를 맡겼네. 길 잘 외우라고요? 나한테 바랄 걸 바래야지. 그런 말은 안 해주셔도 돼요. 네. 뭐 해야 돼요? 특히 뭐 해야 돼요? 지금이야 뭐 길 잘 외우셔야 돼요 정도는 괜찮은데, 혹시 나중에 막 어디로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거기서 그거 해야 돼요? 막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근데 내가 실제로도 길치는 아니에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게임 속에서만 길치야. 못 믿겠다고요? 그럴 수 있어. 약재실. 홈킬라. 홈킬라래. 이거 이런 거 못 집나? 공포게임이요? 공포게임이라는 게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양하지요. 아, 너무 어두워. 인간적으로 너무 어두워. 왔다매 넓네요. 넓기도 겁나게 넓으면 지롱. 이 병원은 보성녹차를 아주 좋아했구만요. 어? 양초다. 습득하기. 치킨! 그렇지! 아, 서간의 양념 치킨! 이은점. 서간의 양념 치킨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이 깨알 뭐야. 와, 이 디테일. 치킨은 서간의 양념치킨이지. 저놈의 시계는 징그럽게 울렸어네. 예, 우리나라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모아야 되는데. 그죠, 너무 친숙하니까 더 몰입감이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맨날 외국 공포 게임만 해와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소품들이 다 외국 거였잖아.
얘는 완벽해. 거의 아직까지는 소품에 관한 한 완벽해. 예, 원목과구나. 이 정신병원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길래 나는 여기 왜 온 것일까? 양초스. 공중에 떠 있는 거는 그냥 먼지 아닐까요? 먼지 같은데? 어이 깜짝! 뭐야? 방금 쾅 소리 났잖아. 오! 이거 뭐야? 이게 왜 있는 거야? 화요탈이. 아니요, 학교 아니고 정신병원이에요, 여기. 어서오세요. 아, 지친다, 이거 문 열기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건 뭐고, 저 가면은 뭐고. 불 좀 켤 수 있게 해주지. 이건 뭐야? 배터리. 어, 깜짝이야. 건전지 교환. 그럼 이거 다 되면은 아예 앞을 못 봐? 배터리 다 되면? 오, 병원 장실이다. 저 김영삼 아니에요? 어휴, 깜짝이야. 사람 열리는 소리 봐. 아니, 원장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 병원에 무당을 왜 불러드립니까? 뭐 아예 대놓고 병원에 구판이라도 열린다고 동네마다 다 소문내실 생각인가요? 제발 원장님, 원장님마저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사람들이고요. 여기는 병원이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무과 임덕현. 뭔 소리야? 이 원장, 지금부터 내 말 명심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당신마저 죽게 될 거야. 내가 열흘 동안 부적 30장을 써줄 테니까 그동안 병원 환자들을 모조리 내보내고 오늘 굳게 꼭 달아야 돼. 다음 주는 개기월식이 열릴 거야. 그날 꼭 병원에 있으면 안 돼. 명심해. 오,
그 무당의 말인 건가 저게? 뭘까요? 진짜. 아 뭐야? 다 잠겨 있어. 원기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적 수정을 적어보내오. 자정이 넘는 시간 지기가 흉하게 받는 자리에 부적을 붙이고 촛대를 세워 매일 공양하시오. 본래 터가 좋지 않은 자리니 이를테면 밤중에 사람들을 함부로 들이지 못하게 하시오. 이를 어기고 이곳을 농하는 자는 필히 변고가 생길 것이오. 신기보살. 어? 캐비넷. 프리드 골드 실버. 설마? 색깔이 다 똑같은데? 저게 뭐가 있나? 저거마다 색깔이 뭐가 있나? 이게 지금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캐비넷이라고 써있단 말이야, 앞에. 딱 세 개니까 이건데. 어? 잠깐만 셋, 넷, 다섯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넷, 여섯 아니었다 아니었다. 크, 이거 됐으면은 막 아, 막 아, 막 어? 준우승. 딱 걸렸어. 골드 3회 실버 4회 3사. 그럼 이건 뭐야? 이건 감사패. 감사패는 못 보나? 이거 감사패는 못 봐? 이건가? 공로패인가? 이건 두 개인가 그러면? 이렇게 두 개? 2인가? 2, 2, 3, 4인가 그러면?
이렇게 쉽다고? 2-3-4라고? 네, 힌트 같은 거 주지 마세요, 여러분. 아닌데? 아, 아니구나. 3이구나. 3개 있구나. 3개 있어. 3개 있어. 그러면 334. 아니라고? 접시가 지금 3개 있고, 그럼 이게 3인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횟수가 아닌가? 3회에서 3인 줄 알았거든요. 92년 4월 12일. 93년 3월 28일. 개수? 그럼 11? 노래 너무 좋잖아. 다른 거 더 있나? 뭐야 이 아저씨는. 어! 이 7 뭐야? 7 아, 아니면 뭐지? 이건가 그러면? 아니고 하나씩? 아 뭐야? 311도 아닌데? 개수도 아닌가 본데? 이거 보면은 캐비넷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캐비넷이면 이거 맞아요. 이건 것 같아. 이 금고를 캐비넷이라고 하진 않았을 거야. 왠지. 응? 그러면 3-4 뒤에 3-4는 맞는데, 맞는 것 같은데 왠지. 그러면 이거를 7로 해볼까? 됐다! 그러네. 734네. 에이병동. 어, 훈수나 스포를 너무 심하게 하시면 차단이 될 수 있으니 예, 조심하시고요. 이제 요걸 어떻게 알아내냐인데, 이 얘는 페이크였어. 이 뭐야? 이게 뭔데? 이거 이 부적인가 봐. 이게 뭐야? 지켜주는 부적인 거야. 쟤를 소환하는 부적인 거야. 또 나가는데 없죠? 굳이 또 안 가도 되겠지?
아니면 아까 그 캠코더 뭐 해야 되나? 다른 병동으로 가보자. 병동으로. 병동으로 가자고. 되돌아가지 말고 이 자식아. 벌써 헤매면 안 되지. 정신병원, 폐정신병원. 볼 거 없겠지?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가 난다. 어, 이제 전화벨 소리 들렸는데? 에이, 못 찝냐? 에이, 손전등 없는데요? 배터리 없는데. 배터리. 페로리. 페로리 주세요, 페로리. 페로리 없어요? 페로리. 페로리. 페로리, 페로리. 베르르르로시! 베르르르로시!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갈 때마다 나는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로서 저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보다 저들의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덥고 부질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가 없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저들은 자기 이름만 알지 제 부모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인지 모른 채 청춘을 고아원에서 자라다 공장에 들어가 마구 학대받고 집도 가정을 꾸릴 새도 없이 여관방을 전전하며 살아왔다. 그들이 꿈꾸던 유일한 행복은 하루 세끼 굶지 않고 잘 챙겨 먹는 것, 월급날이면 쥐꼬리만한 봉투를 가지고 포차에 가서 삼겹살에 소주를 사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뭔가 괴로웠구만. 그리고 여기 모기가 많았나봐. 홈킬라가 겁나 많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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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누르니까 오! 근데 깜깜한데요? 배터리가 다 됐는데요? 이건 뭐야? 아, 배터리가 없어서 안 켜지는 거야 지금? 야, 이거 어떡하냐?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안 보이는데. 이 이름 더 안 보이지. 게임을 하려는 거요, 말려는 거요. 감사합니다, 파레리. 아, 파레리. 아, 그래도 이렇게 빛나는 거만요. 다행히도.
어, 뭐 있다. 1층, 2층. 뭐야? 천장을 보란 소리야? 천장에 뭐가 있나 봐. 어, 뭐야? 실이야, 실. 빨간 실. 뭘까? 거울하고, 뭐지 저거는? 어, 서랍 소리 너무 무서운 거 있지. 아까 거기나 가볼까? 식사는 맛있게. 야, 깨알 이거 떨어진 거 봐. 뭐 안 나오겠지. 여기서 아까 이렇게 연결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죠? 뭐가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다 그랬는데? 여기 뭐가 있나? 여기도 연결돼 있고, 여기도 연결돼 있고. 아, 여기가 이제. 오, 주방. 왜 여기서 포르말린 냄새가 나는 거지? 아니, 시사과일을 어떻게 하길래 조리실에서 저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임과장! 이거! 조리실에서 왜 포르말린 냄새가 나는 거야? 포르말린이 유독물질인 건 몰라서 그래? 뭐죠? 유독물질 뭐죠? 포르말린 냄새? 포르말린 냄새? 위생 철저, 출입 금지. 뭐 없는데? 어, 주방에서 포르말린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뭐 있다. 페라리! 배터리 없는 게 제일 공포야. 아니 근데 침대가 여기 있는데 서랍을 여기다 놓으면 어떡하니?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아, 외상 환자가 아니라 상관없나? 왔다 갔다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뭔가 사람 기절시키. 으유, 아. 환자분, 저 술 어디서 난 겁니까? 우리 병원에는 술 반입이 안 되는 거 몰라요? 술 일이 주십시오. 누가 술 먹었어 여기서? 이제 주차장이에요. 소리만 듣고 오는데 궁금해 미쳐버리는지. 오씨가 술을 부탁하자 인근 슈퍼에 가서 소주 두 병을 산 뒤에 몰래 서류 가방에 담아서 가져다 주었다. 오씨는 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기색도 없이 술을 보자마자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소주를 벌컥 들이키기 시작했다. 보다 못한 나는 오씨에게 종교를 믿어 새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권하였다. 그러자 오씨가 얼굴을 붉히며 술맛 떨어지는 이야기 하지 말라며 내게 역정을 내기 시작했다. 역정의 오씨. 오씨는 술을 겁나게 마셨어요. 와, 이 술병. 오씨만 이걸 안 주니까 그렇지. 서랍이랑 없잖아. 오씨는 서랍을 안 줬잖아. 오씨가 화가 나 안 나? 어? 매일 녹음된 모습만 봤었는데 이렇게 가슴 따뜻한 휴먼 스토리 게임하실 때 생방을 휴먼 스토리요? 이게 힐링 게임이었나요? 피지 하는 줄 서랍 다 뒤지고 다 봤나? 여기서부터 본 건가? 봐요, 나 지나가게요. 세상에, 문을 열면 못 지나가. 다라이. 이렇게 큰 다라이가 저기 뭐 있어 뭐 있어. 아 잠깐만, 야 비켜봐 비켜봐. 야 잠깐만 잠깐만. 아유 진짜. 아우 지나가자. 아우 어. 여기 여기 약재실. 약재실 사람이 여기서 똥 누고 갔구만. 약재실 사람이. 야, 그렇게 화장실 이거 넓어야지. 오. 아, 깜짝이야. 그림자였잖아. 누구 지나간 줄. 와. 이. 그런 거 봐. 약재실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약재실. 우와 이 저울. 와, 나 전에 회사에서 이거 썼었는데.
성량 맞출 때 이걸로 딱 맞으라. 똑같이 생겼어. 대박. 네, 전자저울. 뭐야? 약재실이 뭐 없어 왜? 약재실은 왜 잠겨 있었던 거죠? 뭐가 없는데요? 도대체 왜 잠겨 있었던 걸까? 그냥 단순히 약재실이라서? 그렇게 단순하게? 양초 하나 주려고? 두 개네 양초. 양초도 좋지만 나는 지금 배터리가 더 귀하거든요. 별 볼 일 없구만요. 오! 깜짝이야. 샤워실에 개구리가? 뭐야 말도 안 돼. 샤워실에 개구리가 있다고요 지금? 아 좋다. 아 좋다. 아 공방네네. 뭐야 이거? 얘가 소리를 냈다고요? 얘가 소리를 냈다고? 아나항네야 앞에 적삼이 흠뻑 젖느나. 아이고 좋다. 근데 내 소지품 어디 가서 봐? 개원 10주년 기념. 와 이거 갖고 싶다. 저 이제 레어템. 이 게임 예약 구매한 사람들 저런 거 줘도 괜찮았겠다. 어? 야, 이 친절함? 뭔데? 뭔데? 어서오세요. 뭔 소린데? 이거 그건가? 그거? 그거? 아까 그 저기 원장실 그건가? 3173 3173 여러분 외우세요. 3173 외우시도록 하십시오. 세탁실.
얼굴이 안 보이니까 심란해서 집중이 안 된다고요? 안 통합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반짝거리는 게? 어디에? 뻥치지 마. 어. 게임 목적이요? 누나의 유품을 찾으래요. 여기서 왜 때문에 이 밤중에 누나의 유품을 찾으러 여기로 온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내가 뭐 놓치고 온 거 없나? 지기요. 아 배야. 아 배야. 짜증나네. 여기서 뭐 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아 이거 가져가라고 챙겨주셨구나. 배추김치. 아직 못 열겠지? 오, 나 진심 놀랐어, 나도. 나 찐텐 놀랐잖아, 방금. 막다른 아니죠. A병동. 응? 마키아스 베러리. 반짝이는 물통이요? 그냥 빛이 반사돼서 너무 반짝이는 거 아니었을까요? 광원 효과를 너무 과하게 넣은 것 같아. 아, 베러리! 다라이! 그래픽이 그렇게 막 뛰어난 그래픽은 아닌데 분위기를 잘 살렸지, 게임이. 이 광원 효과를 좀 적당히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다 너무 번쩍번쩍해. 와, 벽도 지금 딱 이렇게 번쩍거린다고, 벽이? 그치, 대비가 더 너무 심하니까. 야, 내 초 어디 갔어? 내 초. 아까 그 여자가 가져갔다고요? 나 이제 원장실을 다시 가고 싶은데 말이죠. 원장실 쪽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가다 보면 나오겠지. 여기 갔었다. 어? 여기 뭐야? 지하도 있어. 지하. 홀리 쉣! 못 가. 오, 2층도 있어. 2층. 오 마이 갓! 못 가. 겁이 없다고요? 게임이니까. 게임이니까. 실제로는 나는 여기 들어오지 않아. 아까 처음에 그 사유지 어쩌고 하면서 들어오지 마시오. 그때부터 난 안 들어갔지. 아,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럼 안 들어가지 나는. 아까 여기 어디도 이렇게 쳐다보는 데가 있었는데. Thank you. 아, 깜짝이야. 아이고, 애정석군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레님, 고맙습니다. 어, 여기. 이것도 쳐다보라 했어. 아, 이거를 이걸로 보는 건가? 아무것도 아닌가? 여기 맞는데, 그죠? 요거? 여기? 이렇게?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있기는 뭐가 있었다 그래요. 그거 말고 원장실을 찾아가자고. 어디야 지금? 현 위치. 원장실이 왜 안 나와있냐? 이쪽인가? 여기 있다. 찾았거든요. 자, 봐봐. 3. 아까 뭐였어요? 3. 1. 3147인가? 3147? 3713이야? 야, 이, 장난하지 말고 빨리. 3173 317 어? 뭐야 왜? 3173 헐? 여기 왜 뼈가 있어? 그것도 코팅된 뼈가? 어? 뼈에다 뭘 발라놓은 거야? 어? 장례식장 열쇠. 득스. 에마. 그만하겠습니다. 에! 안 무섭거든요.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딴딴 따라단 딴딴 따라단.
유골. 유골하고 유물을 찾는 건가 봐. 유골하고 유물. 뭐라고요? 영가들 앞에서 소리를 내거나 발자국 소리를 내거나 빛을 비추면 발각된대. 유골함 구인분이 그래 그냥 유골함 샘플일 뿐이에요. 쫄지마. 뭐야 실 그래 이거 아 깜짝이야. 아 나 주인공 손가락. 야 너 진짜 손가락. 깜짝이야. 손가락. 아 이 손가락 보고 놀랬잖아. 엄지 손가락. 아 오른쪽에. 이 소리 뭐야? 누가 있어? 원래 사람이 돌아가시면 충문이란 걸 씁니다. 어제 고인분 안치실에 모시고 충문 걸어놨습니다. 거기서 약식으로라도 예를 올립시다. 장의사 서산록. 시작한 지 얼마나 됐냐고. 어이 이거 뭐야. 밥 먹고 학교 가라. 체육덮밥. 제가 지금 체육덮밥 하면서 일어났어요. 아이고 권민정님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정신병원에 장례식장까지 있어. 그니까 싱싱해. 좋아한가? 아 깜짝이야. 너무 늦게 들어왔잖아잉. 유 깬방 감사해요 큐. 괜찮아잉. 어서 와요잉. 게임 제목은 제목 저희 방송 방제에 써 있는데. 그리고 입장하시기 전에
썸네일에도 써 있지 않나요? 심쿵. 쿠마님 2000원 감사합니다. 나 잡아봐라. 장례식장. 잡히면 죽는데. 니막 콱콱 막 조사 삔다. 네, 내일도 명신학교 올라갔죠. 내일이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저도 오늘 책 왔어요. 아, 축하 축하합니다. 다 봤는디? 그죠? 다 봤죠? 여기 더 이상 뭐 없죠? 여기 싹 다 보고 왔죠? 오키도키. 이쪽도. 여기 안 봤나? 이런 데 있는 초 써도 되는 거야? 와, 제대로 만들었다, 진짜. 완전 구도가 똑같아. 진짜 장례식장 그 구도야. 아니, 이 신발 놓고 간 사람들 뭐야? 이 신발 놓고 간 사람들 뭔데? 장례식장 왔다가 이 신발을 안 신고 갔다고요? 뭔 소리야? 아니, 우리 딸 시신도 못 찾았는데 빈소부터 치르잔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딸 어딨어요? 당신들이 불쌍한 우리 딸 죽여놓고 유가족 허락 없이 뻔뻔하게 빈소를 차려놔요! 우리 딸부터 돌려줘요! 우리 딸 내놓으라고! 병원 실수로 죽었나 본데? 어? 딸이라며? 근데 이채혁, 이재혁인데? 딸 이름이 재혁인가? 그럴 수 있지. 우와, 이건 그대로 있어. 이거 제가 하면 더 실감 난다고요? 근데 저 요즘에 너무 연기를 투머치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경기 양평 용문명 50대 남성 시신 발견. 50대 남성 피살로 추정. 야산 인근 주민 제보에 발견돼. 1998년 1월 23일 50대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의 남성 시신이 경기도 양평의 한 야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산책 중이던 인근 동네 주민의 신고를 통해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신체 부위에는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으나 목 졸림 흔적이 있어 타사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부패가 크게 진행되지 않아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50대 남성의 신원을 파악 중에 있으며 인근에 목격자가 있는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따단. 더 투머치하게 해달라고요? 지금도 투머치하다는데
섬님 연기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건데 섬님 스타일로 쭉 가세요.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어야 얼굴이나 좀 보자. 누구인가? 엄마! 뭐야, 에이. 뭐야. 뭐야. 채찍 들고. 잠깐만. 야. 야, 야, 야. 아. 나 쓰러졌어, 나 쓰러졌어. 유다. 에이 근데 좀 아쉽다. 귀신 비주얼이 아쉽다. 귀신 비주얼은 아 아쉽다. 왜 죽었냐고요? 채찍에 맞았어요. 그냥 얼굴 귀신 한번 보고 싶어서 가봤어. 찾아가는 서비스. 어? 이게 뭔데 열려? 의도치 않게 잠긴 데를 열었다. 어, 여기 왔던 데인데? 잠깐만 도대체 체크포인트가 지금 어디죠? 예? 잠깐만. 체크포인트가 어디길래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지금? 카카오는 게임 방송 안 한다고? 요새 아예 카카오 자체를 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요? 명신학교는 내일이 마지막 에피소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잉? 헐? 뭐죠? 그냥 여기서 내려가면 되나요? 다시? 체크포인트가 왜 바로 그 직전이 아니라고? 열려있다. 아 저장은 돼있는데 뭐야? 체크포인트가 뭐 이래? 갑자기 서버 문제라고 떴다고요? 어? 저건 누구 잔이지? 아 이거 아까 그거잖아. 아쉽다. 지금 이게 아마 욕 되게 많이 먹고 개발사가 지금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이거 출시하고 그래서 몇 번 지금 패치를 몇 번 한 거거든요. 지금 이 버전이. 근데 여전히 좀 많이 아쉽다. 저는 처음에 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앉아있네.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영안실. 나 영안실 갔었나? 헉! 뭐야? 이런 데가 있었어? 닦여 닦여.
2층 병동. 이거 약간 그거 생각난다. 그 곤지암. 이게 저장하는 건가? 이게 체크포인트를 만든 건가? 예, 네, 뼈를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 성호겸님 주무세요. 좋은 밤 되시고요. 기암시합니다. 어? 여기가 이렇게 어? 연결이 되는 거였구나. 야, 그럼 이 아저씨 어디 간 거야 아까? 어? 제육볶음 먹으러 갔나? 저기야, 뭔데? 걸린 거야? 잠깐만, 야 여기 아니잖아. 막혔잖아, 막혔잖아. 아, 진짜. 어이 뭐 있다. 마사병. 이 섬은 조상님들로 하여금 저승으로 향하는 바닷길목의 터라고 불린다. 선무당 말로는 월식이 뜨는 달에 저승사자들이 밀려와 열흘 동안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한다. 아닌지 모르기에 예로부터 오랑캐들의 노략을 많이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미명에 죽어나갔다. 불과 20여 년 전에는 한때 이곳이 강호도의 한 지척이고 서울과 가까워. 야야 읽잖아! 아, 진짜 예의 없네. 와, 예의 없네. 야, 읽고 있을 때는! 서울과 가까워 동네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큰 병원을 설립했으니 그 병원이 바로 이곳이다. 야 이거 왜 껴? 야야 올라가 올라가. 됐어. 오 뭐야. 아 뭐야, 황금 바퀴 쓴 줄 알았네. 캠코더를 키라고요? 갑자기요? 왜요? 왜요 갑자기? 잠기었어. 여러분들은 지금 이은도의 정신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폐정신병원입니다.
이걸 왜 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체검안서. 오! 1000원! 2000원! 2000원! 2300원! 누가 코고냐? 누가 막 코고냐? 으! 나 지린 것 같아요 여러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뭐야? 캠코더 어떻게 된 거야? 아, 캠코더도 건전지가 있었어? 망했네. 어, 나는 건전지, 캠코더는 건전지 있는지 모르고 켜놓고 간 거거든요. 아깝네. 너무 아깝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있는 건데? 이거 건드리면 어떻게 돼? 건드려 볼까? 일로 와봐라! 와봐라! 까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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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는데? 아, 시끄러. 게임 소리인지 더빙인지 헷갈리다고요? 설마 게임에서 아 이리 와봐라 이렇게 했어요? 저 코 고는 소리 조심해야 돼. 울지 마. 배터리는 같은 배터리를 공유하는구만. 다행히도. 울지 마라. 기분 나쁘니까. 어허. 야, 지렸잖아. 이거 봐. 지렸잖아. 니 막 우니까 지렸잖아. 이거 봐. 이거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수집만 하는 건가? 예비실에서 오르간 소리가 들린다고? 애 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요? 어? 뭐 들린다 들린다.
우와, 엄청 지렸네. 지림왕. 오늘의 지림왕. 와, 두 번 지렸네. 근처에 있어. 꺼. 어디야 도대체? 예배실은 어디고? 애는 어디서 우는 것이고? 급차증. 유품 습득했어. 네, 저 인형에서 난 소리였어. 왜 자막하고 더빙하고 같이 나오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그럼 이세일님 저 영상 올릴 때 나 영상 올리면 아 자막만 하든가 더빙만 하든가 이러진 않죠? 우미 우 왜 있는 건데? 다른 사람 더빙 들으니까 위화감이 든다고요? 에이, 그래도 전문 성우잖아. 여자아이가 병동으로 입원했다. 다른 병동에서 4개월 정도 있다가 격리병동으로 올라온 것이다. 앞으로 그 며칠간 내가 전담해 진료를 해야 될 것 같다. 야, 좀 읽자. 어린아이가 가끔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하던데 내가 이틀 정도 지켜보았을 땐 전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슥 지나가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다.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설마 나 걸린 거야? 에이.